네, 반갑습니다. 남혜영입니다.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이 좀 많으셨고요. 장시간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어쨌거나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틀린 문제,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개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쌤하고요, 후반부 16번부터 30번까지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 꽤 많았죠? 아주 차근차근하게, 아주 꼼꼼하게 해설 강의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왜 후반부는 4점짜리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이 뒤쪽에 많이 좀 분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차근차근 천천히 여러분들이 중등 내용에서 챙겨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서 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16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두점 A랑 B를 알려줬어요. A라고 하는 점이 2,6이고 B라고 하는 점이 8,0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직선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자, 이것을 이제 1차 함수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죠? 자, 이런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걔가 C야. 그리고 이 A랑 B라고 하는 두 점을 연결해서 생기는 선분이 있지? 그 선분하고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D라 하자.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아, 삼각형 CBD의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 CBD의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가 나와야 되고 높이가 나와야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밑변을 구해줘야 되고 높이를 구해줘야 돼. 근데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직선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점들이 등장을 하면 무조건 점의 좌표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C점의 좌표가 나와야 이 C점과 B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D점의 좌표를 구해야 이 D점의 좌표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나올 수 있어요. D점의 Y 좌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점과 D점을 구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 문제는요. 쌤이 이 문제 안에서 좀 이제 꺼내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첫 번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직선.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어떤 그런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교점의 좌표. 교점 좌표를 구하실 수 있어야 돼. 그 교점 좌표는 이제 연립을 하는 거죠. 자, 바로 갈게. 일단 이 C점의 좌표를 구하자. 근데 이 C점의 좌표는 이 지금 직선이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야. 그랬을 때이 C점은 잘 보면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X축 위에 있는 점은 Y 좌표가 뭐죠? 0이에요. 그래서 아, Y가 0일 때 X가 누가 나오나?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해서 좌우변에 2를 곱해. 그럼 0이지. 자, 0은 여기가 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돼. 그래서 등식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이야. 아, C점의 좌표가 나왔어. 마이너스 1, 자, 0.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죠? 여기예요, 여기. 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의 길이는 자, B라고 하는 점의 X좌표 8에서 C라고 하는 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 이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드디어 9구나. 이게 나오게 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D점에서 자, 이 밑에 X축의 수선을 이렇게 내리꽂게 되면 이게 바로 삼각형의 높이가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의 높이는 자, 이 D라고 하는 점의 Y좌표가 결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D점의 Y좌표가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D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얘는요, 이 A랑 B라고 하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어요. 두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직선. 그리고 그 직선과 바로 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직선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요 직선 구할게. 그래서 이 직선을 선생님이 1번에다가 쓴 거예요.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 자, 첫 번째 점이 몇이냐면 2,6이야. 자, 2점하고 8,0이야. 자,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구할 건데, 직선을 구하려면 기울기 구해야 돼.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그럼 얘는 두 점을 지나갈 때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기울기는 자, 2-8분의 자, 6-0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x2-x1분의 y2-y1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6분의 6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야. 아, 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b와 같은 모양으로 생기겠지. 그럼 여기 있는 y 절편, 즉 이 b값까지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누굴 지나가냐. 자, 얘야 얘. 얘가 누굴 지나가. 얘도 지나가고 얘도 지나가지. 그러면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아무 점이나 자 여기 위에 등식 성립한다라고 놓으면 b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8,0 집어넣어 볼까요? 자, 여기다가 8을 넣었어. 자, 여기는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0은 마8. 자, 더하기 b가 되니까 자, b는 누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직선이 완성이 됐어요. 두 점을 지나가는 그 직선의 방정식, 즉 1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럼 봐봐. 이놈과 이놈이 지금 만나는 교점이지. 그게 D점이 좁혀잖아. 그래서 얘하고 누구를? 얘를 연립할 거예요. 자, 공통의 Y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자, 얘하고 누가 는 되면 돼? 자, 내가 구해놓은 마이너스 X 플러스 8.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랑 는이 되면 돼요. 좌우에 2를 곱할게요. 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8에 16이 되는 거고 3X는 자, 2항 한 거야. 자, 1 쪽 넘어가서 15. X가 누가 되지? 5예요. 자, X가 5이면 그때 Y는 누구야?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지. 상관없지. 똑같은 점이니까. 자, 여기다가 5를 딱 집어넣어봤어. 그랬더니 3이지. 그래서 아, X가 5일 때 Y는 자 3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X랑 Y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D점의 좌표가 지금 5,3이라는 소리예요. 자, 난 누가 필요해? 3이 필요해. 그게 높이니까. 자, 그럼 여기가 3이야. 그럼 이 삼각형 CBD라고 하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죠. 밑변 나왔고 높이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쓸게요. 자, 9 곱하기 그 다음에 3, 자 나누기 2 하시면 네, 삼각형의 넓이예요. 2분의 3구 27. 자, 2분의 27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자, 보기에서는 이제 5번 이렇게 찾는 거겠죠. 자, 16번 했습니다.